제가 강서구와 인연을 맺은 건 1992년도인데요. 강서 구민이 된 것은 11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마흔에 접어들 때였거든요. 강서구에 와서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강서구는 제 2의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강서구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도시라는 자랑을 드리고 싶어요. 한강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겸재미술관, 양천향교도 있고요, 이런 문화유산도 풍부합니다. 저는 협치 일을 하기 이전에는요, 지역에서 시민단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협치와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강서구청 에서 협치 조정관이라는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협치팀이 만들어져서 2018년도에 의제를 만들어내고요. 그 의제들이 실제로 추진된 해가 2019년입니다. 10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청소년을 위한 펀펀한 놀이터 사업입니다. 이 펀펀 놀이터만 해도요. 민간과 행정이 함께 1년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무사히 개소식까지 하게 되었어요. 협치란 이런 거구나.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단지 좋은 시설이 생긴 것으로 그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또 함께 진행해서 이루어졌다. 이러는 것들이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는 거라서 뿌듯했습니다. 올해 2020년 협치 사업은 어떻게 될까 기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속상함보다는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민과 관의 주체분들께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못한 것들 내년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힘들지만 이렇게 추진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뭐 하세요? 성과공예 시작한대요. 빨리 오세요. 아 맞다! 강서협치 성과공유회 놓치면 안 되죠. 올해 어려움을 극복해낸 강서협치 성과공유회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네이버에서 강서협치를 검색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꾸민 2020 강서협치 통통사롱에서 멋쟁이 DJ 트리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강서협치 통통사롱 Coming soon!